안녕하세요. 해맑음입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들로 산으로 나들이 다녀왔어요. 야생화도 보며 쑥도 캐고 달래도 캐고 모이도 캐고 제피도 따고 나물도 캐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왔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산에 갔더니 너무 쑥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뜯어왔어요. 오늘은 그 쑥으로 초간단 인절미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3컵 깨끗이 닦아서 3, 4시간 불려줍니다. 쑥을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식소다를 물에 조금 타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줘요. 자, 소금간도 반 티스푼 물에 풀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쑥과 이제 찹쌀 불린 것으로 이제 골고루 섞어서 밥을 하면 됩니다. 찹쌀도 불렸고, 쑥에서 또 쑥즙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은 종이컵 한 컵으로 양을 잡고 치사하겠습니다. 가 돌기 시작하고 딱 3분 되었습니다. 3분 만에 끊어겠습니다. 자, 쑥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짜잔. 자, 핸드 믹스기를 돌릴 때 붙지 않게 참기름 한 스푼 넣었습니다. 저는 설탕을 3큰술을 넣었는데요. 설탕을 넣지 않아도 아주 그 찹쌀의 구수한 맛과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애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이렇게 설탕을 좀 넣었습니다. 저는 아주 쉽죠? 잘 이렇게 부스러집니다.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더 찰지겠죠? 설탕을 쓸 때는 약간 밥이 듬직하게 되면 참 좋아요. 완전 식혔어요. 예. 뭘로 아, 만든 건데? 밥을 해서 찍어. 확실히, 아우, 몰라. 너무 잘 됐다. 다 된구요? 자릅니까? 완전 식혀서 이렇게 묻혀야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르고 묻히고 자르고 묻히고 반은 쑥 똑같다. 근데 안에 식감이 좀 다르지? 그 뭐라 하나 그 도깨비 방망이로 했기 때문에 많이 도깨비 방망이? 홍두깨?
이렇게 소주 쑥떡을 해먹네. 이 우리 구독자들에게 정말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밥을 해서 이렇게 찌어서 해먹는 쑥떡 만들기. 쑥 조금 저 덜이 나가서 조금 끊어와서 쌀 한 두 컵 넣고 이렇게 해먹으면 식구들끼리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마무리가 다 되어가네요. 다 됐습니다. 이제 예쁘게 담아볼까요? 예. 한석봉 어머니처럼 이래 솜씨가 안 골라요. 큰 거는 커보고 작은 거 작고.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썰겠지만 떡을 맛있게 했다는 말은 없었다. 맞아요. 어떤 건 커보고 어떤 건 적고 난리다. 난리다. 다 됐네. 어우 맛있어요. 근데 식미에 따라서 당도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대접하는 거는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소금간만 하면 또 깊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설탕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쓴맛 하나도 없고요. 단맛에 고소한 맛에 쫄깃쫄깃한 맛에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